1980년대 정부는 무연탄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선과 영월 지역 경계인 석학역 일원에 비축무연탄을 쌓아두는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비축 물량이 줄면서 여유 부지가 많이 생겼는데 이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신동욱과 영월군 중동면 경계인 석학역 주변입니다. 도로를 따라 검은 방진막이 높게 설치돼 있습니다. 석학역 일대 23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비축 무연탄 저탄장을 가리기 위한 시설입니다. 탄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먼지가 분진이 많이 날리고 또 이제 방충망을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보기도 아주 혐오 시설이잖아요. 이곳엔 최대 190만 톤의 무연탄을 쌓아둘 수 있지만 국내 무연탄 생산이 줄면서 현재는 20에서 30만 톤밖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의 부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부지를 다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비축탄을 쌓아두는 장소 이외의 여유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탄장 부지의 80%가 정선 지역에 속해 있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일대는 폐광 지역 진흥 지구에도 포함되지 않아 폐특법에 의한 각종 지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여유 부지에 기업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저탄장 부지 일부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42년 이상을 주민이 감내했으면 산자부에서 정말 통큰 결정을 해서 정말 이 지역에 정말 올바른 기업, 큰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까지 이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보상 차원으로라도 정선군도 부지 일부에 목재 펠릿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업체 견학 등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탄장 관리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